오른쪽으로 해서 또 60엔터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다 이제 원을 그리셔야 되는데, 이때 다시 또 우리 또 명령 하나 더 추가시켜야 돼요. 자, 이때는 그냥 못 그리고요. 그냥 그리려면 좀 불편해요. 그래서 또 진도를 좀 나가면서 또 도형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여러분들 C엔터 하시게 되면, C엔터. 자, C엔터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자, 옵션이 뜨는데, 옵션 중에 두 점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EP라고 하는데, EP 엔터. 두 점을 이용하는 거예요, 두 점. 얘는 어떤 식으로 그리냐면, 자, C 엔터, EP 엔터 하시잖아요. C 엔터, EP 엔터. 그 다음에 양쪽 한점 찍고, 한 점을 찍게 되면, 이두 점을 통과하는 원이 그려져요. 한번 해보세요. C 엔터, EP 엔터. 이미 좀 찍어보시고, 한번 이렇게 두 점을 찍게 되면, 이렇게 직경으로 해서 이렇게 원이 그려지죠. 이런 식으로. 이 기능을 이제 활용하시면 쉽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C엔터, EP엔터를 이용해서 진행을 하겠다. 그럼 우선 끝점을 찍으시고, 끝점 클릭. 그래서 C엔터, EP엔터 하신 다음에 끝점을 찍어주시고, 자, 이 밑으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자, 밑으로 내려오면 거리값은 알죠? 자, 골뱅이. 상대 좌표로 할게요. 상대 극좌표 말고 상대 좌표로 하게 되면 0, 콤마 마이너스 20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요 점을 기준으로 밑으로 마이너스 20mm 많고 두 번째 점이 잡힙니다. 간단하게 원이 그려지거든요. C엔터.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C엔터, EP엔터 하시고 끝점 찍으시고 골뱅이 0, 콤마 마이너스 20 하면 밑으로 원이 그려져요. 얘는 처음에 시작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쭉 내려가는 거죠. 20mm만큼 내려갔기 때문에 그 현재 도면에 있는 도형 형상과 똑같이 충족합니다. 조건을. 그러니까 조건이 똑같이 충족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20이라는 거는 밑으로 내려간 거죠. 그런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겠고. 아, 됐습니다. 다시 엔터 하시고. 4분점 찍으세요. 4분점 클릭. 이번에는 여기 찍으셔야겠네요. 3시 방향, 즉 0도 방향이죠. 0도 방향 클릭해 주시고. 그래서 여기 4분점 찍어 주시고, 그 다음 밑으로 60엔터.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또 마찬가지, 원또 그려야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옵션 명령, C엔터, EP엔터. 마찬가지 끝점 찍어주시고요. 얘는 이제 이 방향으로 가야 돼, 이 방향. 이 방향 가시려면은 좌표가 어떻게 되냐. 골뱅이 찍고, 마이너스 20,0이 됩니다. 그래서 골뱅이, 마이너스 20,0. 이렇게 해서 또 원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C엔터, EP엔터. 끝점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골뱅이, 마이너스 20,0. 이렇게 해서 또 원을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럼 다된 거죠? 마지막은 그냥 연결시켜 주세요. L엔터 하시고, L엔터, 그 다음에 4분점. 몇시 방향? 6시 방향. 6시 방향 4분점을 클릭하시고, 반대쪽 4분점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된다. 여기 한점 찍으시고 반대쪽 찍으시고 그러면 완성이 됐죠. 여기까지가 현재 도면상에 나와 있는 형상들이고요. 그 다음에 치수기 좀 할게요. 그래서 그 선형 치수 명령을 이용해서 여기 60, 그 다음에 여기도 60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지지선이 들어가는데, 지지선을 밑 땡겨서 배울게요. 원래 이거 한참 이따 배우는 명령어인데, 여러분들이 이거 되게 호기심에, 선생님 저는 이거 치수기입 하고 싶은데요? 라고 이제 하시는 분이 간혹 있어서, 치수기입 하는 걸 미리 밑 땡겨서 알려줄게요. 자, 우선 얘를요, 여기다 치수기입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선 QL이라는 명령어를 쓰셔야 돼요. QL이.
휴에리는 우선 여러분들 이 치수 출바에 없어요. 요거거든요. 번개 모양. 번개 모양 없죠. 치수 지지사가 써 있는 거. 있는 분도 있을 거고 없는 분도 있을 겁니다. 있는 분들은 아마 끄집어 내시거나 아니면 그 전에 또 설치되어 있는 캐드 여기서 아마 있을 거고요. 새로 설치하신 분도 이게 없어요. 정상이. 자, 그럼 우선 이 끄집어 내는 거부터 할게요. 끄집어 내는 거는요, 우선 여기 회색 창에 가셔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우리 전에 그 툴바 끄집어 내는 거 기억나시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 여기 사용자화로 가세요. 사용자화. 여기 창이 하나 뜰 거예요. 사용자 인터페이스라고 써 있는 거 이거 하나 뜰 겁니다. 떴나요? 응? 예. 뜨셨으면은 여기 중간쯤에 모든 명령만 써 있는 거 있죠? 그 모든 명령만을 누르셔가지고 치수로 바꾸세요. 중간에 치수라고 있어요. 이렇게 치수 명령어만 뜰 거예요. 화면 조절해 주시고. 그러면 거기에 여기 밑에 세 번째 치수 콤마 지지사 써 있는 요 아이콘 있죠? 요게 보일 거고요. 얘를 드래그 잡아 끄세요. 쭉 잡아 끌어서 이 툴바에다 꽂으시면 이렇게 탁 여기 저장이 됩니다. 잡아 끄셔가지고 꽂으시면 이렇게. 그리고 요 아이콘을 없애고 싶다 끄집어낸 거 그걸 반대로 하시면 돼요. 얘를 선택하시고 다시 반대로 끄집어 안으로 집어넣으시면 돼요. 삭제가 됩니다. 역으로 하면 삭제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하면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콘을 끄집어내시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중요한 거 꼭 확인 버튼 또 적용 버튼 눌러주셔야 돼요. 밑에 이게 간혹 가려져가지고 못 찾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간혹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그냥 끄집어내고 끄집어내기만 하고 그냥 끄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시면 안됩니다. 꼭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그래야지 이제 계속 저장이 돼서 나와요. 이 명령어가 지지사 명령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단축키는 QLE에 QLE. QLE 명령을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요거, 아이콘 명령어 누르셔도 돼요. 둘 중에 하나. 자,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입력하는 거냐면, 우선 QLE 엔터 하시고, 화살표 시작점을 찍으세요. 화살표 시작점 클릭. 화살표 시작점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 직교 모드 끄세요. 직교 모드 오프. F8번 눌러가지고 직교 모드 끄시고. 그래서 QLE 엔터. 그 다음에 여기 화살표 시작점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직교 모드 푸시고. 대각선 방향으로 이동한 이후에. 이거 잘 보세요. 이게요. 마음이 소심한 분들이 있는데, 소심한 분들은 선을 이렇게 조금만 빼요. 이렇게 조금. 조금만 빼면 화살표가 안 보입니다. 이렇게 이게 거리가 좀 돼야지 화살표가 나와요. 짧으면 화살표가 안 나온다는 거 그것도 참고하시고 그래서 거리를 좀 길게 대범하게 좀 빼시고 두 번째 점을 찍습니다. 두 번째 점 클릭. 그 다 돼서 이제 엔터 세 번 치세요. 엔터 세 번. 엔터 세 번 치시게 되면 글자가 입력한 창이 뜰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글자 입력하시면 됩니다. 글자 어떻게 입력하시냐? 6 마이너스 퍼센트 퍼센트 C 그 다음에 20이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이 퍼센트 퍼센트 C라는 거는 파이를 입력할 수 있는 특수 문자예요. 참고하시고 6 퍼센트 6 다시 6 마이너스 6 마이너스 퍼센트 퍼센트 C 그 다음에 20 그 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어요. 확인 그러면 이렇게 이제 입력이 되죠. 선생님 여기 보니까 도면상에 보니까 이 문자가요 문자가 그러니까 문자 밑에 이렇게 지시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 이게 질문하시는 분이 간혹 있더라고요. 제일 원시적인 방법은 얘를 지우는 방법이 제일 원시적인 방법인데 사실 이런 방법은 안 쓰고요. 이게 제일 원시적인 방법이죠. 그냥 그려서 하는 거. 근데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그 밑에 그 문자 밑에 밑줄을 긋게끔 하는 거에 대해서 또 좀 공부를 좀 할게요. 자,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어렵지 않아요. 간단하게 조절이 됩니다. 우선 QLE 엔터 치시고요. 다시 아니면 여기 아이콘 명령 누르셔도 됩니다.
그러면 커맨드 창에 보시게 되면은 설정이라는 S가 뜰 거예요. S 엔터 치시고 설정. QLN